2018년 4월 22일에 울산 보건연구사 시험 문제가 보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보건학 문제입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면 유해물질 노출 기준 중에서 잠시라도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문제를 묻고 있는데 뭐 산업보건에서 가장 쉬운 내용,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TLV, TWA 하면 뭐예요? 시간 가중 평균치. 그래서 8시간 동안 노출되면 안 되는 기준이 TLV, TWA였고요. TLV 스틸은 뭐예요? 단시간 노출 기준. 그래서 15분 이내로, 15분 이상, 15분간 폭로될 수 있는 농도. 제가 다시 말하면 TLV, TWA는 뭐예요?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그렇게 노출돼도 특별히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강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의 농도가 TWA였고, 스틸은 15분간 폭로돼도 건강 장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농도예요. 네, 하지만 이 TLV, TWA보다 높고 스틸보다 낮은 고기에 있는 기준치에 있는 노출량이다 라고 했을 때는 15분 이상 당연히 노출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회? 4회까지. 4회를 초과해서 노출되면 안 되고, 한번 노출과 노출 간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60분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TLVC라고 하면은, 실링치, 천장치, 최고치라고 해서, 잠시라도 노출되면 안 되는 농도를 TLVC라고 했죠. 앞에 C자를 붙여서. 자, BIS는 뭐예요? 생물학적 농도. 그래서, 우리 이제 TLV 기준들은 주로 이제 대기 중에 있는 농도를 가지고 보는데, 그렇게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라던가 뭐 이렇게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것들까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BIS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의 다수요인 이론 중에서 사고 원인 설명할 때 4M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로스의 다수요인에서는 그 사고의 원인, 작업장에서 우리가 직장 환경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에 4MA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man이라고 하면 뭐예요? 사람, 작업자, 사람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그 사람의 성별, 생리적 요인, 인지 요인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줬고, 머신 하면 뭐예요? 기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기계의 형태나 기계의 유형, 기계의 크기 같은 것들.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은 관리예요. 뭐예요? 이 요인들을 관리하는 그 작업장의 관리 시스템이죠. 관리 시스템이고, 마지막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가 뭐예요? 미디어예요. 매체. 그래서 맨 머신 매니지먼트 미디어예요. 매뉴얼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는 결국 사람과 기계와 이 매체를 관리하는 것을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아닌 것은 매뉴얼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산업재해 지표 계산할 때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 자, 건수율 하면은 근로자 수 1000명당 재해 발생 건수. 그래서 재해 발생이 몇 건이 있었냐, 근로자 1000명당. 도수율 하면은 분모를 뭐로? 연간 작업 시간당. 그래서 연간 100만 작업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도수율이라고 했고요. 자, 강도율은 그 재해에 얼마나 중증도, 얼마나 심한 재해가 있었느냐. 그래서 연간 1000 작업 시간당 근로 손실 일수, 내가 재해로 인해서 뭔가 근로를 하지 못하는 날이 얼마나 많았느냐를 보는 것이고, 평균 작업 손실 일수는 재해 일수당 작업 손실 일수가 아니라 재해 건수로 봐야 되겠죠? 재해 건수분의 작업 손실 일수로 보는 게 평균 작업 손실 일수죠. 그래서 아닌 것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요게 우리 치매 선별 검사 도구에 대한 게 그동안 뭐 보건학이든 역학이든 요 내용이 출제된 적은 없었고, 예방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방의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노인의 치매 선별 도구 검사로 인지 기능 손상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MMPI라는 MMSE라는
그 테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자료로도 이 정신질환과 인지능력 측정 도구에 대한 거를 자료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보기도 거의 이런 걸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들인데 먼저 MMSE라고 하면은 미니 멘탈 스테이트. 그래서 아주 미니, 그 간단하게 멘탈, 정신기능의 상태를 검사하는 도구를 MMSE라고 하고요. 자, 자료에는 제가 MMPI부터 나갔는데 MMPI라고 하면은 인성검사예요. 인성검사. 가장 간단하게 쓰이는 인성검사 도구. 인성검사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정상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정신과적 분류로 하는 그러한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건강 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그다음에 남성 특성, 여성 특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 평가하는 게 MMPI예요. 그다음에 4번에 있는 CESDK라고 하는 거 CESDK라고 하는 거 우울병 선별 도구. 그래서 이거 K는 코리아, 우리나라 말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우울증 검사 도구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우울증 검사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MMSE 치매 선별 검사 도구다라고 해서 보통 치매 이걸 통해서 치매를 완전히 확진하는 건 아니고 선별 검사. 그러니까 사전 스크리닝 테스트 정도로 보시면 돼요. MMSE. 그래서 치매를 확진하거나 완전 치매의 유형까지 구분하는 정도는 아니고 선별검사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시간에 대한 진압력 또는 뭐 장소 진압력 뭐예요? 지금 몇 년도예요? 뭐 몇 월 며칠이에요? 이런 것들. 여기가 어디예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이나 뭐 그다음에 실행 능력, 시간, 공간 뭐 이런 것들 구분하는 그런 간단한 검사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있는 GDS, 치매 의심되거나 인지기능 장애가 의심되는 환자의 어떤 양상이나 심각도, 양상이나 심각도 그래서 치매나 인지기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것들 검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치매 인지 기능이 정상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또는 치매가 경미한 치매인지 중등도 치매인지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것, 단계 구분하는 게 GD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문제는 MMSE 치매 진단 선별검사 기법이다라고 선별검사를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다음에 5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요게 사실 그 좀 학생분들마다 약간 말이 달라요. 근데 건강보험법이라고 나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료보험법이라고 나왔다고. 근데 아마 건강, 뭐 기억나요 혹시 이거? 건강보험법이라고 나왔었어요? 아니면 의료보험법이라고 나왔었어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 문제를 보내주셨던 학생들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건강보험법이라고 나왔었대요. 그래서 헷갈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좀 그냥 정확하게 하려고 의료보험법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된 건 1963년에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근데 시행이 된 건? 그러니까 시행은 언제로 쳐요? 실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시행된 건 1977년으로 치는 이유는 뭐냐면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됐지만 임의 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제 가입으로 시행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그러다가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 가입이 시작이 되면서 의료보험의 시행을 거기로 보는 거예요. 이 1977년으로. 근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내용을 보면은 이게 건강보험법의 제정 연도와 건강보험법의 제정 연도라고 나와서 자기는 뭐 1999년을 생각했었는데 보기에 그게 없었고 뭔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렸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떤 학생들은 그래서 건강보험의 시행 연도라고 나왔다는 시행 연도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더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시행이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분명히 법 제정이라고 나왔다고 시행연도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 고쳐서 풀게요. 그럼 답도 바뀌어요.
재정연도가 아니라 이거 안 보이죠? 의료보험의 시행연도와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 시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의료보험의 시행연도는 언제예요? 1977년으로 봐야 되고요.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된 시기는 언제예요? 89년이죠. 그럼 정답 3번이에요. 여기 몇 분이 이걸 보내줬는데 얘기가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건 시행연도를 거의 주로 봐요. 근데 63년에 제정됐다라는 것도 생각은 하시고 77년에 강제가입이 시작이 되면서 시행된 건 77년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민으로 확대된 거는 뭐예요? 법이 따로 제정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그 가입 대상자, 강제 가입 대상자가 77년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돼서 모든 국민이 가입될 수 있도록 확대된 게 89년이었고, 자, 그러다 의료보험법이었던 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던 게 언제? 바뀌어서 제정이 된 게 1999년에 제정이 된 거고 이게 2000년에 시행이 된 거죠. 이거는 법이 제정될 때 1999년에 제정하면서 이 법은 2000년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보통 뭐 두 개 연도 거의 같이 봐요. 근데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3번으로 보는 게 맞겠죠. 제가 이걸 1번으로 표기해놨지만 3번으로 그래서 제정연도가 아니라 시행연도면은 3번이 답이고 만약에 문제가 제정연도다라고 하면 63년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그렇게 나가고 다음 6번 문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건강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 가장 대표적인 현물급여 중에 하나였고요.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출산에 대해서 실시한다. 어때요? 요양급여는 질병부상 출산에 대해서 진찰, 치료재료 지급, 뭐 약제 쭉쭉쭉쭉 있죠. 다음 요양비는 부가급여로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맞는데 부가급여가 아니고 법정급여죠. 법정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임신출산진료비 부가급여에 해당이 되죠.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 감염병 예방법에서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 자,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 대비하기 위해서 감시대상으로 정해놓은 것. 제일 앞에 뭐가 있었어요? 두창폴리오. 그래서 지구상에 박멸을 선포한 감염병과 곧 선포할 예정인 폴리오, 두창과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있었죠.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그 다음 사스, 그리고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 나일열까지 9개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두창, 그 다음에 폴리오, 그리고 사스.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콜레라도 되는데? 제가 요거 잘못, 요거는 여러분 아마 여기 그 한 세 개 요거는 제가 문제를 약간 복원하면서 잘못 썼네요. 여기 콜레라 말고 딴 걸로 볼게요. 콜레라 말고 아니지. 지금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문제 오류인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 진짜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다라마로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건 사실 3번밖에 없어요. 바르게 짝지어진 거.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여기에 플러스 다가 들어가면 좀 더 정확한 답이죠. 아,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문제를 복원하면서 약간 출제하면서 이거 콜레라가 잘못 들어갔네요. 좀 바꾸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라마사의 다까지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으로 그대로 보시고 자,
7번 문제, 영국의 공중보건 발전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존 그란트죠? 존 그란트 사망표에 관한 자연적 정치적 지혜 관찰이라는 사망통계 저술했다. 그래서 존 그란트 하면은 우리 이 사망표, 그래서 인구학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보건통계의 시초라고도 했죠. 자, 패티라는 사람이 처음 나왔는데 윌리엄 패티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요 학자를 윌리엄이라고 해서 나오는 교재들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패티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인구동태의 등록제를 확립하였다라고 인구동태의 등록제를 확립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인구동태 등록제를 확립한 사람은 영국의 파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 통계청에 있는 파르라고도 하고 파라고도 불러요. 자, 파르에 의해서 그 인구 동태, 인구의 변화죠. 그걸 등록하는 등록제가 확립이 된 거고 패티라는 학자도 이 보건 통계와 관련된 학자이긴 해요. 이 패티는 누구냐면은 윌리엄 패티도 인구 보건 통계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존 그란트랑 아마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이 패티가 존 그란트한테 얘기해서 이 논문을 발표하게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건 통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 그래서 그 존 그란트에게 조언을 하면서 이런 사망 통계의 저술을 하게 했던 사람, 그래서 인구 통계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연구 기틀, 패티도 인구 통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기틀에 기여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이 인구 동태 등록제를 실제 확립한 사람은 파르라고 하는 영국의 통계국에 있었던 파르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고 3번에 존 스노우 저서 콜레라의 발생의 전파 양식에 대하여를 발표하였고 에드윈 체딕 열병 보고서를 발표해서 런던을 중심으로 공중보건법이 제정되도록 했던 사람이죠. 옳지 않은 것 2번이고요. 9번에 하수내의 유기물 호기성 상태에서 20도에서 5일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건 뭐예요?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그래서 이 물속에서 미생물들이 여기에 있는 유기물질을 분해하는데 산소를 얼마나 쓰는지 보는 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고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시료를 물에서 두 개를 뜨죠. 물을 두 개를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존 산소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얘를 25도에서 5일 동안 방치해요. 5일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서 용존 산소가 얼만지를 확인해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10이었는데 여기가 5로 줄었다는 뭐예요? 5일 동안 20도인 상태에서 미생물들이 산소를 5ppm만큼 썼다라는 거죠. 그만큼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라고 계산하는 게 BOD에 대한 설명. DO 용존 산소, 녹아있는 산소량이겠고 COD 하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그 다음에 식중독에 대한 설명인데 일본에서 1951년에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으로 처음 발견이 된 균이에요. 굴, 조개류처럼 이렇게 바다 해산물이죠. 해산물 섭취 후 24시간 내에 설사주 증상으로 하고 복통, 오심, 구토열. 자, 그러면 이 보기들 중에서 해산물이 원인이 되는 것 장염 비브리오 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답이 2번이고요. 여러분들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에 대해서 우리 예방의학 교재에 있는 자료들을 조금 더 이제 드렸는데 일본에서 1951년에 처음 발견된 균이기도 해요. 굴, 조개 같은 것, 날것으로 먹을 때, 요리 안 하고 먹을 때 보통 24시간 내에 설사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고 좀 특징적인 게 그 상처 통해서도 감염될 수도 있어요. 장염 비브리오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보지 않는 좀 그 예방의학에서만 나와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은 바닷물에 노출된 피부 상처나 부드러운 조직에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혈액내로 감염될 수도 있다. 보통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치료 없어도 치료 안 해도 회복이 되고요. 후유증 거의 남기지 않는 특징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 간질환자 이런 사람들, 면역력 약한 사람들에게는 후유증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뭐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해서 먹는 거죠. 6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먹는 것.
자, 11번 문제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필요 평균 필요량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이다. 자, 우리 이제 교재에서 설명할 때 우리 기존의 교재에 건강한 사람들의 절반으로 표현을 하는데 최근 이 영양학회 그 식약처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개정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그 발표 자료에는 그냥 대상 집단으로 근데 이 대상 집단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서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했고 상한 섭취량 하면은 요 선을 넘으면 안 돼. 위험 건강에 좋지 않아. 그래서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을 때에는 그 성분이 건강에 유해하지 않을 수 있는 최대 영양소 섭취 기준까지를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고요. 자, 권장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의 두 배를 더해서 정한다. 그래서 권장은 이 정도까지는 권장해 먹도록 이 정도 권장한다 해서 거의 모든 건강한 인구 집단의 필요량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값을 권장 섭취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 두 배를 더해서 보통 결정을 정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하나 없는 게 충분 섭취량인데 충분 섭취량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어요. 이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권장 섭취량을 구할 수가 없을 때. 권장 섭취량을 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역학조사에서 관찰된 사람들. 역학조사를 통해서 관찰된 사람들 중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섭취하고 있지? 거기에 중간값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먹고 있는 양을 쭉 확인해서 거기에 중앙값 정도, 중간 정도를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라고. 그래서 평균 이만큼이야. 이만큼을 권장해. 그게 아니라,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왜냐하면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요 정도 먹고 있더라고. 그렇게 보는 게 충분 섭취량. 그래서 권장 섭취량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충분 섭취량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4번 보기. 자, 비타민, 무기질 등에 대한 적정 섭취량을 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 얘가 고안됐던 거는 영양 섭취 기준은 1940년대, 41년 그때 미국 군인들 급식 관리 목적으로 처음에 고안이 된 거고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질병이 없는 대다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을 그 대다수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영양소 섭취량 영양소 섭취 수준 요거를 정한 게 바로 영양 섭취 기준인 거죠. 그래서 건강 그 사람들의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섭취 수준 요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 12번 CP 블레이커가 제시한 인구 성장 이론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 자, CP 블레이커 하면은 5단계로 인구 성장 단계를 제시를 했다. 그래서 1단계가 뭐였어요? 1단계 고위 정지기. 그래서 뭐예요? 자, 고위 정지기 인구 정지형 맞아요? 어떤 높은 데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요. 근데 높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위 정지기 인구 정지형에 해당이 됐고 자, 고위 정지기가 지나면 초기 확장기 2단계 초기 확장기로 넘어간다. 이 시기에는 자, 출생률은 계속 높은데 사망률이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죠. 인구 증가형 초기에 인구가 확장되는 인구 증가형 그러다 후기 확장기로 넘어가면은 인구 성장이 둔화돼요. 왜요?
출생률도 이제 다시 사망률은 낮아졌고 출생률도 같이 낮아지니까 성장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인구 성장 둔화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가 저위정지기예요. 자, 저위정지기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인구 증가가 그냥 인구 정지형하면 고위정지기가 되는 거고요.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증가되던 게 정지한 거예요. 그래서 고위정지기랑 저위정지기를 구분하면은 고위정지기는 그냥 인구가 아직 증가하지 않았어요. 정지하고 있는 상태고 저위정지기는 인구가 증가하다가 그 증가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인구 증가 정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증가 정지형이고 마지막 5단계 감택이 들어가면은 뭐예요? 인구가 감소하는 건 어떻게 돼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져요. 그럼 저위정지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둘 다 최저인 상태. 그리고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5단계로 넘어가면은 감택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져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요 시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설명한 게 CP 블레이커의 인구성장 이론이죠. 정답 4번. 5번 문제, 인구 재생산 지표 설명 옳은 것, 합계 출산율은 국가별 출산율을 비교하는 지표다. 어때요? 보통 우리가 국가별 출산력 비교할 때 합계 출산율을 보고요. 알파 인덱스 1에 가까울수록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 알파 인덱스가 뭔데요? 신생아 사망자 수분의 영아 사망자 수. 그래서 1에 가깝다라는 거는 사망한 영아들 중에 대부분이 신생아다. 그 말은 뭐예요? 환경이나 보건 수준에 의한 영향보다는 뱃속에서 태 내에서 있었던 어떤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대부분이다. 선진국일수록 1에 가까워진다. 총 재생산율은 가임 가능한 여자 한 명의 낳은 평균 자녀 수다. 어때요? 이 출생 가능한 가임 가능한 여성 한 명이 낳은 평균 자녀의 수가 뭐예요? 이거는 합계 출산율이죠. 총 재생산율은 뭐예요? 이 중에서 여자 아이만 본 것. 그래서 총 재생산율은 가임 가능한 여성 한 명이 낳은 평균 여자 수, 여자 아이 수, 여아 수라고 해야 되겠고, 자, 여성의 사망률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가 바로 총 재생산율이다. 그러면 순 재생산율은 여성의 사망률, 모성의 사망률을 고려한 지표다. 왜요? 자, 이 총 재생산율에서 확인한 평균 여자 아이들 수 중에서 살아서 다음 내가 생산이 가능한 15세 이상에 도달한 아이들이 몇 명이냐. 그래서 살아서 모성이 될 수 있는 나이까지 도달한 아이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재생산율이 모성의 여성의 또는 모성의 사망률 고려한 지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만 맞는 설명이 되겠죠. 14번 비례 사망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인구 집단에서 우선 비례니까 뭐예요? 누구 중에서예요? 비례가 들어가면 우리가 특수랑 비례 계속 헷갈려 했는데 비례는 사망자 중에서 특수는 인구 집단 중에서였어요. 그럼 비례 사망률 인구 집단에서 특성별로 구한 사망률로 성별 사망률 연령별 사망률 등이 있다. 이건 뭐예요? 특수 사망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비례 사망률은 인구 집단이 아니라 사망자 중에서 성별로 누가 뭐 또는 사망자 중에서 몇 세에 또 사망자 중에서 어떤 원인에 의한 사망자를 보는 거겠고 자, 전체 사망자 중에서 특정 원인에 의한 사망한 사람들의 분율이 정확한 비례 사망률에 대한 설명. 총 사망자 중에서 특정 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겠죠. 조 사망률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특정 원인의 사망 위험을 비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집단의 조 사망률, 사망자 수가 많느냐 적느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표예요. 왜냐하면 분모가 사망자 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비례 사망률 가지고 어떤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커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왜 인구 집단을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기 나타낸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옳지 않은 것 1번이고요. 건강 행태 모형
자, 건강형태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자, 건강신념 모형은 상호결정론을 강조한다. 자, 상호결정론을 강조했던 이론은 뭐예요? 사회인지이론이었죠. 자, 상호결정론이라는 것은 뭐와 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신념 모형은 어떤 모형이에요? 내가 건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 외부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에 의해서 행위가 결정이 된다. 주로 설명하는 게 나의 신념이죠. 그래서 인지된 감수성,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유익성, 인지된 장애 요인, 거기에 행동의 계기가 되는 자극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에요. 상호 결정론, 사회 인지론은 뭐예요? 우리 아까 복원학에서 했던 거, 개인과 행동, 나의 행동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 영향을 주고받아서 어떤 행위가 나오도록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는 게 사회인지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자, 합리적 행위론에서 인간의 행동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결정한다고 본다. 합리적인 이유 뭐예요? 행위에 대한 나의 의도가 행동에 의도가 있을 때 행동을 한다라는 것. 그럼 그 의도는 어떻게 생긴다? 그 행위에 대한 나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서 행위 의도가 생기고 그 의도가 행동으로 연결된다. 결국은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의도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범위론적 모형 또는 행동 변화 단계 모형 또는 통합 모형이라고도 했어요. 행동 변화 과정과 변화 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변화 단계가 어떻게 전혀 관심이 없는 계획 전 단계에 있다가 계획 단계, 그리고 준비 단계, 행동 단계, 유지 단계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행동이 이루어진다라는 모형. 자, 서치만 모형은 우리 바로 전에 복원학 그 문제 풀이 때 잠깐 했던 건데, 자, 서치만은 단순히 건강 관련 행동이라기보다는 서치만 모형은 건강 행태 모형이라기보다는 의료 이용과 관련된 또는 질병과 관련된 행태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증상을 처음에 경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단계를 증상 경험, 환자 역할 담당, 의료인과의 접촉, 의존적 환자 역할, 회복, 재활 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증상을 경험한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럴 때 그냥 알아서 집에 있는 약을 먹거나 민간요법을 사용하다가 환자 역할로 넘어간다. 주변에 조언을 구하죠. 내가 아프다라는 걸 알려요. 환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의료인과의 접촉. 내가 그냥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실제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행동. 그러다가 이제 나를 치료해 줄 의료인이 결정이 됐을 때 의존적 환자 역할로서 치료를 받게 되고 회복 재활의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서치만 모형이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만만한 문제 중에 하나. 그러면서도 참 자주 나오는 문제죠. 17번. 자, 대기 환경 기준의 측정 방법, 환경 기준과 측정 방법이 이번에 문제로 나왔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옳은 거 고르랬는데, 자, 미세먼지 지금 PM2.5죠. 자, PM2.5에 대한 측정 방법 뭐라 그랬죠? 2호중. 2호중. 그래서 중량 농도법이라고 했었죠. 베타선 흡수법이 아니라 중량 농도법. 자, 연간 기준치 PM2.5 연간 기준치. 자, 이거 그 왜 우리 여러분들 2018년 3월 27일부로 PM2.5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죠. 우선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전혀 바뀐 거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풀어도 되는 문제고, 우리 바뀐 기준으로 했을 때 PM2.5 기준 연간 15 그리고 24시간 35, 그죠? 연간 24시간 35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자, 오존, 오자광, 오자광, 그래서 오존 자외선 광도법이었고, 자, 8시간 평균치, 오존의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는 0.1ppm 이하였어요.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자, 일산화탄소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1비분.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기법이었고요. 기준도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 9ppm이죠. 8시간 9ppm, 1시간이 25ppm. 자, 납은 뭐라고 그랬어요? 납은 납원광. 그래서 원광, 원자 흡광 광도법.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C, 요거는 뭐였죠? 벤젠, 벤지 C. 그래서 벤젠의 측정법이고, 자, 납의 연간 기준 0.5 마이크로그램이죠. 0.5 아니고 0.5 마이크로그램이 기준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다음에 우리 보건행정에서 좀 그래도 그나마 쉬운 문제. 보건의료 서비스 특징 중에서 의사에 의한 유인 수요가 발생하는 원인, 자,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특성 중에서 의사에 의한 유인 수요는 뭐에 의해서? 정보의 비대칭성, 소비자의 무지에 의해서 공급자에 의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세의 법칙 또는 레머의 법칙, 공급된 병상은 채워지기 마련이다. 다 하나로 연결되는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 정답 1번이고, 자, 이 중에서 만약에 문제에 의료보험 보험의 필요성과 관계되는 특징은 뭐다?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의료보험 재정의 근거가 되는 특성은 뭘까요? 보험, 의료보험. 수요의 불확실성. 왜요? 언제 누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대비하자. 그게 보험인 거죠. 수요의 불확실성, 불예측성, 의료보험의 필요의 근거가 되는 거고, 외부 효과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염병, 예방접종, 독점성. 자, 독점성, 누구에 의해서? 의료 서비스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공해야 돼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으로 의료인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독점권을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들에 의한 어떠한 폐단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고 간섭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그 독점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특성들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9번 역학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가 요 문제를 거의 이렇게 보내주셨고, 요거 예방의학 문제에서 또 우리 역학 강의 중에서 풀어본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가장 적절한 것, 인구 집단의 질병 빈도의 결정 요인,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결정 요인을 규명하는 건 아니고요. 자,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긴 하는데 인간의 질병 원인이 아니라 누구의? 인구 집단이라고 해야 돼요. 인구 집단의 빈도 분포 결정 요인, 그 질병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질병이 분포 어디에 주로 발생이 되는지, 그 질병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학문이다가 가장 적절한 설명이겠고, 단순히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은 아니죠. 정답 3번. 자, 마지막, 병원체가 숙주에서 발견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거는 병원체 중심으로 보는 거죠. 병원체 중심으로 봤을 때 병원체가 숙주 안에서 숨어있는 기간을 잠재기라고 했고요. 밖으로 나오는 기간을 개방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체 중심으로 봤을 때 감염이 되고 나면은 여기서 균이 배출이 여기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잠재기, 여기를 개방기. 이거는 병원체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사람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에서 감염이 됐고 만약에 여기에서 증상이 나타났다.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잠복기. 여기는 뭐 현성 질병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세대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균이 이렇게 배출이 됐다 라고 했을 때 감염된 이 시점부터 균이 가장 많이 배출이 되는 여기까지를 세대기, 균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시기까지를 세대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잠재기 3번이 되는 거죠. 어? 이거 잘못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잘못 올라갔어요. 잠재기 정답은 이거 지우고
잠재기가 되는 거죠. 잠재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18년에 있었던 보건학 기출 문제를 조금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